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출란제배 성공을 위한 난의 냉에 있어서 그 증상과 예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식물인 난을 재배하시는 모든 애란인 여러분들의 난실에는 특별한 품종들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출란을 재배하시는 애란인으로서 특별히 계절에 따라서 예방만 잘 해주신다고 하면은 신화들이 잘 오르고요. 그 성장에 있어서 무리 없이 잘 자라줄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른 봄에 추운 바람이 불고 그 바람에 장시간 노출이 되게 되면 냉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물주기는 식물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물을 주게 되는데 특별히 5월에서 6월에 그 물주기를 잘못 함으로 인해서 냉해의 피해가 잎으로 나타나서 냉해를 입은 난초들의 잎이 괴사가 되고 결국 여배로서의 가치를 망치게 됩니다. 특별히 봄철에 난 재배에 있어서는 어느 환경에서 출란을 재배하시더라도 외기밤 온도가 10도씨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때까지 찬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잎 주변으로 바람막이를 쳐주시는 것이 1차 피해를 막는 길이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에 있어서는 물주기로 인한 냉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물 줄 때 약 3회 정도 반복해서 흩뿌려주면서 왔다갔다 이렇게 물을 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봄철에 물관리에 있어서는 낮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게 되면 밤낮으로 10도 이상 오르게 되면 병이 올까봐 물을 적게 주는 경우도 있는데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물 부족 현상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저항력이 떨어져서 병해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영상 밤낮으로 10도가 올라가면 물을 개폐를 해야 되고 물을 평소보다 흠뻑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의 과제로서 난의 냉해 증상과 예방에 대해서 잠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냉해라고 하는 것은 생육기간의 이상저온에 의해서 작물이 받는 피해를 가리키는 건데 영상의 기온에서 주로 발생하는 생리적인 장애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적정 온도보다도 낮은 기온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큰 일교차 때문에 작물의 성장과 수확에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동해가 한겨울에만 피해를 보는 것에 반해서 냉해는 봄에도 관수를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상의 환경에 따라서 1년 내내 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냉해 피해를 입는 경우는 몇 가지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찬바람이 직접 난에 장시간 닿았을 때인데 대부분의 애란인들이 냉해는 큰 일교차에 의해서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바람에 의해서도 냉해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봄철 기온이 올라서 환기를 위해 난실 창을 모두 개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온은 올랐을지 몰라도 바람이 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직접 난에 찬 바람을 장시간 받으면 냉해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이 밤낮으로 영상 10도가 넘어가면 낮에는 문을 개폐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람이 기온에 의해서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해빙기 이후에 3월에서 6월 사이에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인 10월경의 일교차가 큰 경우에도 냉해의 피해를 입게 되는데 봄철 한낮 하우스나 아파트 베란다 난실의 온도는 30도씨 가까이 오르고 밤에는 2, 3도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우스 난실의 경우일 경우에 난방을 하지 않으면 추위가 느껴질 정도로 많이 기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람이 감기에 걸리듯 난도 냉해를 입게 되는 것이요. 꽃샘추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온과 관수하는 물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또는 피해가 오는데 가온을 하면서 배양을 할 때 입기 쉬운 경우이고요. 난실의 온도가 20도일 때 관수하는 물의 온도가 3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냉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냉해는 감당하기 어려운 온도가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으로서 생기는 피해 현상인데 한여름 야간 온도가 30도일 때 15도의 지하수를 관수한다면 온도차가 15도나 되기 때문에 한겨울의 15도씨 물과 한여름의 15도씨 물을 같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겨울에는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15도씨의 물이 한여름에는 차가운 물이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내려가는 온도 차이를 나는 몇 도씨나 견딜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지요. 배양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7, 8도씨에서부터 입회무리가 오고 10도씨가 넘으면 위험하고 15도씨 냉해는 필수라고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냉해 증상은 동해와 달리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다가 냉해 피해가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되면 이미 상당한 진행이 된 상태이고 겨울철에는 휴먼 관계로 더욱 구분이 어려워지는데 냉해가 심하면 누렇게 변하다가 갈색으로 변해가지고 결국 고사를 할 수 있습니다. 냉해의 증상은 난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증상으로는 대략 5-6월 사이에 잎의 뒷면에서부터 작은 갈색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앞면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점점 잎이 말라 들어갑니다. 잎 끝이 아니라 잎 중간에서부터 괴사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흑점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흑점처럼 생겼다가 결국 그것이 확대되고 넓게 타원형 형태나 내지는 입구처럼 타들어가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원인을 알기 위해서 농업진흥청 같은 곳에 이유를 아끼고 조사를 해봐도 실질적으로 생리장애로 나올 뿐이지 특별한 병을 알아내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화도 생장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멈추어 한 해 한 해 작품을 만들어가는 난에는 여베로소의 가치를 볼 때에 치명적인 것이지요. 한 번 입은 냉해는 여러 해 지속되기도 하지만 다음에 그치기도 하는데 세력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복되기가 참 오래 걸립니다. 뿌리는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잎으로 그 냉해의 표가 드러나기 때문에 애란인들 중에는 혹한 흑점병인지 곰팡인지 또는 냉해인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잎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찬바람에 의해서 냉해는 직접 바람이 난에 닿지 않도록 늘 주의해서 해줘야 되고요. 봄이 되면 환기는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냉해를 막기 위해서 온도가 오르고 내릴 때 개폐를 신경 써서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천장, 난실의 천장과 중앙 통로를 통해서 난실을 빨아내는 기온을 온도를 또는 이제 습도를 빨아내는 환기 정도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여깁니다. 야간 온도가 이 봄철 이른 봄철에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개폐를 아침 저녁으로 조금 이르게 그렇게 아침에는 조금 늦게 해주시고 저녁에는 좀 일찍 개폐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 줄 때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가급적 난실의 온도와 비슷하게 맞춰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난실도 한겨울이 아니라면 가온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가온하게 된다면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하루나 이틀 전에 물을 미리 받아 놓았다가 사용하는 것이 좋고 물의 온도를 실온에 가깝게 맞춰주는 것이 좋겠지만 거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데우는 가열기는 철물점에서 구입할 수 있지만 사실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낮에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냉해 증상은 여러 가지 차이로 좀 다르게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난의 건강 상태에 따라 그 체질에 따라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방으로는 관주할 때 물을 흩뿌리듯 해서 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 번 정도 왔다 갔다 주시면 됩니다. 자생출란의 한국 동연행의 피해 대처와 처방은 냉해 피해 시기는 봄 분갈이나 표토갈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3월부터 6월 중순까지인데 이른 봄에 추운 바람이 장시간 입에 노출되었거나 찬 온수로 물주기를 했을 경우에 이제 잎에 피해가 나타나는데 잎의 괴사로 인해서 그 마른 병 형태와 같이 말라 들어가고 결국 잎에 넓은 흙반점이 나타나는 경우지요. 그리고 냉해를 왜 봄에 많이 입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인데요. 식물은 겨울잠에서 깨어나게 되는데 봄이 되더라도 기압골의 영향에 따라서 밤낮의 기온차가 심해가지고 조금만 방심했다가는 한겨울보다 동해와 냉해 피해를 더 크게 입는다는 것입니다. 영하로 인해서 냉해를 막기 위해 난실 보온을 중시하다가 봄이 되면서 식물 광합성을 위해서 빛과 통풍의 원활함을 위해 난실 덮개를 올리게 되는데 이때 외기의 냉기를 조심하지 않으면 냉해의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떡잎 식물 중에 출란도 생리적으로 기온이 낮아지는 저녁이 되면 잎으로 올린 수분을 벌부와 뿌리 쪽으로 내리고 봄볕에 기온이 오르는 아침이 되면 생존 번식을 위해서 광합성을 하다가 수분을 줄기와 잎의 도관을 통해서 잎으로 올립니다. 이때에도 낮 기온이 10도씨 전후로 밤의 계기 온도가 영하권에서 오르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난실 비닐하우스 환경상 서서히 낮 기온이 오르면 덮개를 올리게 되고 이때 외기의 찬 공기와 바람이 나는 잎에 직접 닿게 되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줄기와 잎에 올린 수분을 또다시 볼과 뿌리로 내리게 되는 반복적인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면서 생리적 조직이 연한 품종들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냉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관상의 가치가 높은 여백품에 치명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식물의 생장 특성상 상승하는 교원에 따라 창해 개폐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러므로 최소한 3월에서 6월까지는 기온 관리를 겨울보다 더 철저히 해줘야 합니다. 출란을 재배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10도씨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때까지 찬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잎 주변으로 바람막이를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물주기로 인해서 냉해를 피해를 줄여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출란을 재배하면서 불가피한 환경이라면 출란이 생장과정에서 냉해를 이겨내도록 여러가지 면으로 자기 환경의 난시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증상으로서는 냉해의 잎의 끝의 괴사, 냉해에 의한 탄저병이 시달리는 난, 심하면 이렇듯이 잎이 통째로 빠져버린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활력제 베네델 트리코마니 치료제 만다효소, 이건 확산 억제 효과를 일으키는데 상당히 예방의 치료제로서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냉해를 잘 관리하시고 특히 봄에 온도 관리를 잘 하시고 물 관리를 잘 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냉해의 피해가 난실에 확산되지 않도록 건강하게 봄을 맞으시고 여름의 신화를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냉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